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일상생활에 쓰는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 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뭐, 중대형 카메라 속에, 이런 게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빼가지고, 뭐, 포맷을 시켜가지고 다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딜리 시켜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지금 저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익스트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CF카드인데, 보통 여러분, 중대형 카메라에 이제 많이 쓰는 CF카드가 되겠고, 이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지금 삼성 핸드폰이나 이런 데, 뭐, 태블릿 같은 데 들어가는 시큐어 디지털 이 메모리가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조그마한 건데, 요게,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엑스터널 카드 슬롯이 있으면은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 256기가 이렇게 메모리, 뭐, 영화나 아니면은 음악이나 이런 것을 여기다 저장을 시켜가지고 핸드폰, 태블릿 같은 걸로 이렇게 핸드폰도 그렇고 불러가지고 저장해서 쓸수 있게 이렇게 메모리를 사용하고, 이 시큐어 원체 작다 보니까 조금 큰 사이즈로 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소켓으로 껴가지고 이렇게 포맷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메모리들이 우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본 분도 있고 어떤 건 처음 보는 그런 메모리도 있고 한데, 이게 각자가 사이즈마다, 이 성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각자 구입해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 네. 자, 메모리 카드는 전 시간에도 약간은 얘기는 했지만은,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플래시, 그러니까 CF, 컴팩트 플래시, 아마 CF 카드에, 그래서 메모리 스틱. 소니는 메모리 스틱을 많이 쓰죠. 소니는 자기네들 독자 개발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메모리 스틱. 그리고 마스터하고 도시바하고 샌디스크하고 삼사가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SD 카드의 표준화를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삼사 제품이 거의 표준화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스시타, 도시바, 그리고 샌디스크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메모리가 그게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 대신, 소니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독자 개발해가지고 자기네 걸 써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마스시타하고 샌디스크하고, 도시바하고 삼사가 개발한 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모리의 표준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그런 메모리다. 하지만 저따게 해서 소니가 포기할 저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틱으로 된거 약간 길면서 소니는 독자적으로 자기네 것을 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소니 뭐 카메라나 아니면 뭐 예전에 소니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듀오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메모리 스틱을 이렇게 소니는 썼어요. 지금도 아마 자기네 거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가 됐지만은 규격이 다른 그런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특히 소니. 네, 나머지는 뭐 그냥 저건데 괜찮은데 약간의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혼동하지 말아주셨으면 되겠고, 이 호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뭐 틀리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결국에는 똑같은데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규격과 이 형태가 조금 다르다, 그것뿐이지, 거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가 이렇게 자재로 이렇게 되지만, 메모리 카드 외에 USB나 뭐 이제 SSD나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더 발전시켜서 나온 게 여기에서 US 메모리. 그 다음에 더 발전시켜서 요즘에 나와서 하드 드라이버에 사용하는 SSD를 만들어가지고 뭐 쓴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속에 이런 방식의 하드 드라이버를 썼어요. 이렇게 칩으로 연결돼 가지고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 보시는 둥근 이 저거에 이어 헤드가 있어 가지고 초당 7200rpm으로 돌면 저 마그네틱으로 해 가지고 딱 붙어 가지고 그게 읽기 쓰는 전축 레코드 이렇게 판처럼 생긴 데를 이렇게 쓰고 지우고 요게 이제 됐었는데 메모리 스틱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USB가 나온 후에 이렇게 생긴 SSD가 나왔어요. 샌디스크나 삼성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거보다 월등히 빠르고 소음이 안 나고 충격을 줘도 견딜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것도 SSD도 양산 체제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싸요. 그리고 점점 저게 하드 드라이버가 사장이 되는데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다. 일단은 제조사에서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제조사에서 뭐 100년 이렇게 줘요. 근데 100년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드 드라이브 막 장착해가지고 컴퓨터를 사도 얼마나 써요, 여러분? 그다지 오래 쓰지는 못해요. 기껏 해봐야 4, 5년 정도. 5년 정도만 쓰면은 이 컴퓨터가 구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하드를 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러면 그냥 통째로 포맷시켜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파일이 들었다고 하면 하드 드라이버를 빼셔야 되고 왜? 복구가 가능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남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 드라이버를 뺐다가 부셔가지고 이렇게 버리던가 별 파일이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예전 방식은 이렇게 하드 드라이버가 1TB, 2TB 해가지고 아니면 500기가 정도 이렇게 700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드 드라이버를 썼었고 이게 지나고 요즘 컴퓨터는 부팅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SSD를 장착해서 SSD가 초창기에는 비쌌기 때문에 뭐256뭐 테라바이트 해가지고 그런 놈을 껴가지고 이제 쓰는데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때는 하드에다 하고 이걸 뒤로 잡아줘 가지고 하드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구동할 수만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것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컴퓨터 부팅이나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작게 넣어가지고 썼는데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쓰다가 요즘에는 이것을 거의 어떤 분들은 안 쓰시고 이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하드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바이오스 컴퓨터 바이오스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 앱을 써가지고 뭐 삼성이면 삼성 그 앱은 거기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료로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 이 속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쓰면 굉장히 빨라져요. 컴퓨터가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예전에 이렇게 쓰시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좋은 예예요. 옛날 프로그램을 쓰시던 분들 같으면. 자, 근데 일단은 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은
어떨까요? 기존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떤 분들은 그걸 그다지 빠르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것을 장착을 한 후에 세팅이 다 끝난 후 장착을 한 후에 그때의 윈도우를 새로 깔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새로 집어넣고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드라이버를 뭐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바꿔야 되겠다, 스피드가 늦어서 내 컴퓨터가 약간 올드원인데 좀 바꿔야 되겠다 하실 때에는 SSD로 갈아타는 게 훨씬 빠르고 좋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SSD 쪽으로 가면은 그때 뭐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하드드라이브는 그래도 데이터 손실 그런 부분이 그냥 계속해서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가요. 그 대신 그에 반면에 SSD는 이게 어느 정도의 뭐라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얘네 제조사에서 얘는 5만 번 정도면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5만 번 정도 지웠다 썼다 대용량으로 이렇게 할 때 뭐 자잘한 거 쓸 때는 상관없겠지만 대용량으로 쓸 때에는 이 SSD가 맞지가 않다. 왜? 그 용량이 다 하면 얘가 어때? 부서지겠죠? 예, 그 차이예요. 근데 뭐 그다지 여러분들이 뭐 대용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써도 무방은 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냥 쓸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다지 뭐 중요한 파일을 안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쓸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게. 근데 중요한 파일을 넣었을 때 얘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파일을 리커버리 시킬 수가 없다. 그 속에서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얘는 고장나면 이 속에 그래도 파일이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하는 회사로 보내가지고 뭐 아니면 컴퓨터 집에 가서 리커버리 해달라고 하면 보내가지고 파일을 그대로 빼올 수가 있어요. 얘는 SSD는 파일이 만약에 컴퓨터가 죽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파일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얘가 나갔다고 하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대용량으로 이렇게 찍으면 보통 뭐 20기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대용량의 그런 파일이 자꾸 컴퓨터에다 넣다 뺐다 이제 편집을 하려면 넣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 얘만 달아놓고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정도 대용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언제 불안한 거죠. 결국에 내가 막 수천 번을 해가지고 이게 나갈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팅은 이걸로 해서 쓰되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데는 이걸 써요. 그 대신 뒤에다가 기존에 쓰던 하드 드라이버를 뒤에다 달고 여기서 헌 것을 갖다가 저장을 여기다 해놓던가 아니면 컴퓨터 엑스터널로 하드 드라이버를 하나 달아가지고 백업을 해놓는 거죠. 얘를 못 믿으니까. 얘가 완전하게 뭐 오래 써도 안 나간다고 치면은 굳이 그렇게 이중으로 할 수는 필요가 없겠죠. 한 가지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근데 얘가 아직은 거기까지의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장 얘가 일으키면은 파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고 구동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모리 카드는 많이들 사용해. 지금 컴퓨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그 속에도 이런 게 들어있고 태블릿 쓰시는 분들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저걸 사가지고 껴가지고 뭐 노래도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우리가 쓰는 그 쪽은 어떤 분들은 뭐, 장거리 여행을 간다 해서 태블릿을, 어, 유리 쪽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연속극이나 쇼나 이런 거를 다운로딩 받아가지고 요소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가면서 이제 뉴스도 보고, 어, 연속극도 보고, 이제 이러고 가죠. 그러니까, 어, 뉴스 메디어나 콘텐츠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잔뜩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소니, 지금 이게 소니 메모리 스틱이에요. 소니 거. 그러니까, 어, 일반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것도 소니 거고, 이것도 소니 건, 소니가 저런 스타일의 메모리 스틱이 이렇게 소니 것이 자기네 독자적으로 쓰는 좀 메모리가 틀려요, 이게. 거기다 사각졌는데, 쟤네들만 좀 메모리 스틱이 좀 길게 나와요, 소니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콘텐츠나 뭐 이런, 어, 드라마나 이런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 유리하게 쓸 수 있다, 이게. 예. 만약에 메모리가 적다 보면, 어때요? 기존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많이 저장이 안 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 핸드폰에서 그걸 빼가지고 좀 큰 놈, 용량을 큰 놈을 집어넣으면 맥시멈 256기가까지는 쓸 수가 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뭐 예전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2기가나 4기가. 왜 그러냐면 제조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줘요. 보통 여러분이 핸드폰 같은 거 살 때도 16기가, 32, 64.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핸드폰 자체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핸드폰이 비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32기가짜리를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64 정도로 이렇게 해요. 선택을. 그 대신에 엑스터널을 갖다가 시큐어 디지털 그 메모리 카드 아까 조그마한 것을 256을 사가지고 거기다 엑스트라로 이렇게 껴가지고 메모리를 확장시켜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시고 조금 음악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넣는다고 치면은 메모리 카드를 확장시켜서 쓰시면 돼요. 자, 메모리 카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SD 카드, 메모리 스틱, XD 카드, 그 다음에 MMC 카드, CF 카드, 그 다음에 스마트 미디어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게 생산이 2005년도에 사장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죽였다는 얘기죠. 사장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스마트 미디어는 2005년에 사장돼 가지고 이제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스마트 미디어는 더 이상 없어 볼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SD 카드. SD는 이제 뭐 그 용량별로 뭐 SD라고 돼 있고 SDHD라고 또 돼 있어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SDXC라고 또 요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용량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것에 SD는 2기가밖에 돼 있지가 않아요. 2기가. 그렇지만, SDHC 같은 경우, 자, 예로, 지금, 자, 여기에 보면, 뭐, SC, 뭐,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지금, 여기도 표시가 없는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리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글씨가 괜히 이게 디자인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의 재원, 그러니까 스피드, 어? 이게 어떤 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XC라고 이렇게 마이크로 SD XC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각자의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어? 여기도 HC. 자, 그러면 그 표기가 또 이 마크는 또 뭐고, 어? 400기간 보면 400기간 줄은 알겠는데, 내가 내 기기에 어떤 메모리가 맞을 건지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것만 보면 똑같은데도 자꾸 저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D카드를 사더라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것은 SD라고 돼 있는 것은 초창기 때 나온 2기가짜리다 그건. 그렇지만 SDHC 그 이후에 나온 것은 32기가로 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32기가. 그리고 SDXC 요즘 많이 쓰는 SDXC는 2TB. 예.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TB까지. 예. 쓰고 뭐 미니라고 이제 우리가 크기별 표준은 미니, 그리고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클래스는 2자 써 있으면 2 클래스고 4, 6, 10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에 따라 가지고 구별을 해놨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뭐 PMP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카드가 SD카드다. 대표적인 카드가. 네. SD카드를 제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메모리 스틱. 네. 그래서 저기도 표준이 25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C가 있고 이제 저기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니에서 자기네가 이름을 달아가지고 듀오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듀오 마이크로 해가지고 나온 그런 자기네만의 그런 것을 가졌고, 속도별로는 일반용이 있고 HC가 있어. HC.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항상 소니 것은 일반용과 다르고 조금 약간 비싸다. 네. 그 생각만 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XD 픽처 카드라고 있는데, XD 픽처 카드는 타입 M 폴스, 그 다음에 타입 H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구별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올림푸스 회사 거, 올림푸스 회사 거하고 후지필립, 그러니까 디지털 그 올림푸스하고 후지필립 디지털 기기에 많이 써요 지금. 근데 얘네가 현재는 이것을 더 이상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표준을 쓰게 얘네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미디어 카드하고 저 XD 픽처 카드하고는 거의 이 두 개는 단종이 되어 있다 지금. 예. 그리고 MMC 카드도 이게 예전에 나와가지고 한참 많이 썼는데 MMC 카드도 단종이 되어 있어서 한 개의 메모리로 이렇게 SD, 거의 다 SD 카드를 쓰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기 때문에 표준,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게 SD 카드다. 그 다음에는 이제 CF 카드인데, CF 카드는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중대형 이제 다음 카메라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카메라의 중대형 카메라, 캐논이라든가 이런 저걸 보면 항상 CF 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DSLR 카메라, DSLR 카메라에는 작은 거에는 뭐 이런 작은 스타일의 메모리가 들어가겠지만, 중대형 카메라는 큰 사이즈의 DSLR 카메라에는 이렇게 CF 카드가 꼭 하나씩 옆에 장착이 되게 돼 있다. 근데 얘들은
타입 1, 타입 2 해가지고 요즘은 막 XC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로 카메라나 중대형 이런 기기에 우리가 사용된다. 네, CF.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밑에는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만 MMC 카드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이 MMC 카드는 차이나에서 만든 뭐 디지털 그 사진이죠. 디지털 이뭐 사진 여기다 저장을 해가지고 저 우리 학교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진 이렇게 돌아가는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보면은 그런 데에 이렇게 멀티미디어 카드 해가지고 MMC 카드가 껴져서 싸니까 표준 뭐 표준도 표준이지만은 싸니까 이 MMC 카드들이 그런 데에는 저렇게 해서 256기가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싼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그다지 이게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지금은 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별로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못했어요, 저게.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늦고. 그리고 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기에다가 그냥 그거 저거를 끼워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아까도 얘기했죠. 샌디스크하고 마스터하고 도시바가 파나소닉 3사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MMC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SD카드가. 예. 이건 시큐어 디지털 카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D카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약자로 그냥 SD카드 뭐 하면 여러분들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뭐 시큐어 디지털 카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SD카드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쪽에 봤던 MMC하고 거의 동일하게 거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약간 형태가 좀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이렇게 빠진 거. 락 시킬 수가 있고 여 옆에 보면 락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넣을 때 저게 락이 돼가지고 뭐 넣다 뺐다 할때 여기서 락이 되니까 그냥 넣어가지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선을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빼가지고 락이 돼 있는 상태를 모르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지우려고 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고장이 났나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옆쪽에 빨간 버튼이 위든 아래든 락이라고 써 있는 쪽으로 그게 버튼이 가 있으면 절대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락이라고. 그러니까 버튼이 아래쪽으로 내려져 있으면은 넣다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락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오케이.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집어넣던 아니면 데이터를 집어넣던 들어가는 건 오케이인데 나가는 거 끄집어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포맷을 시키려고 하면 이 락이 돼 있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포맷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MMC 카드하고 SC 카드하고 디지털 시큐어하고 이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 절대. 네.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저게 아니고 틀리다. 쟤보다는 얘가 훨씬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굉장히 규격으로 표준 규격으로 자리를 잡고 제일 많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초기형 SD 카드는 초창기에는 2기가바이트로 이렇게 단일 드라이브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썼어요. 그 다시 다음 처음에 이 포맷 방식은 2기가이기 때문에 횟 방식이기 때문에 2기가밖에 안 됐어요. 전 시간에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간 배웠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가실 거예요. 이제
메모리를 갖다가 이제 보통 메모리나 하드드라이버를 제조사에서 사가지고 그냥 뭐 껴도 되지만은 그 안에 레벨에 보면은 이 포맷 방식이 FAT 방식이냐 NTSC 방식이냐 뭐 Factory2 방식이냐 이게 있죠. 자, 포맷 방식인데 포맷 방식이 FAT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FAT32. 그 다음에 NTSC. 그 다음에 지금은 EX-FAT.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초창기 때 FAT32, FAT 방식은 2기가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일 드라이브로 구성할 수 없는 방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2기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예. 그래서 새로 이제 일반적으로 새로 나온 게 FAT32 방식 포맷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뭐 64기가, 128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배터리2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포맷을 NTSC로 뭐 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적으시는 분들은 NTSC로 포맷을 하라고 했죠. NTSC.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초창기 때는 횟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횟 방식이 뭐 거의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방식들은 다 FAT32 방식이다. 네. 포맷 이렇게 가서 눌러보면 거기다가 FAT32 방식으로 돼 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후에 나온 게 2006년도에 이제 SD카드의 단점을 이렇게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SDHC예요. 그러니까 왜 HC를 붙였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이 캐피시티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더욱더 빠르게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32 이상, 32기가 이상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대용량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SDHC는 FAT32 파일 시스템을 정식 지원해서 최대 얼마까지 간다? 32기가 용량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SDHC 제품은 용량뿐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른 등급 기준, 그러니까 전송 속도, 이제 2메가 초당, 이건 2메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표기를 뭐라고 했냐면 2라고 표기를 했어요. 2. 네. 그러니까 4메가짜리는 이렇게 4초 점 이렇게 찍어줬죠. 4 옆에. 그러면 6메가인 것은 6초 이렇게. 10메가는 뭐 똑같이 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클래스 여기는 몇이라 했어요 아까? 10으로 하면 10초죠. 10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C자에다가 10을 넣는 이렇게 넣는 게 바로 스피드예요. 스피드. 얘가 초당 10초 속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U라고 돼 있죠. U 클래스 1. 네.
10초씩 움직이는 클래스 1에 저거고, 그러다 보니까 초당, 얘는 초당, 95메가씩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어떤 것은 뭐 135메가가, CF카드 같은 경우는 133,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냥 스피드가 빨라야 내가 셔터를 갖다가 카메라를 셔터를 딱 누를 때 착착 찍으면 이게 빨리빨리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엄청 늦은 것을 하면 누르고 좀 기다려야 되나? 쓰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 카메라 기기에다가 이 CF카드를 좋은 것을, 보통 좋은 걸 껴요. 미니멈 133 이상을 이제 끼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살 때는 뭐, 싼 거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름 없는 거 껴줄 수는 있겠지만, 뭐, 메스터라든가, 샌디스크가라든가, 보통 우리는 샌디스크를 많이 쓰죠. 회사를 뭐 잘 적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을 하나 사가지고 끼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28이나 카메라에다 꽂는 메모리 CF카드를, 뭐, 128이나 아니면 64나 비싸요. 스피드가 왜 빠르기 때문에. 133짜리 이상을 이제 사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133짜리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비싸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메모리 그 살 때, 메가수만 보지 말고, 이 클래스가 어떤 건지, 스피드가 어떤 건지 그걸 봐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C나 U 형상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속도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 네. 자, 최근에는 US카드를 쓰는 장치, 그리고 성능, 화질, 이런 게 이제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속화된 제품들을 자꾸 이제 쟤네가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메모리는 똑같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건 HC, 이것은 뭐 SD, 뭐 해가지고 이제, UH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표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배속을 뜻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속을 할 때, 항상 뭘 표기하죠? X 곱하기 곱하기 뭐 133 133배 133배가 빠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속을 뜻하는 것을 X로 이제 초창기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즘은 흔히 보는 SD카의 SD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을 또 봐요. 먼저 클래스 2부터 10까지를 나눠요. 클래스는 메모리 카드 전면에 붙은 스티커에 C를 아까 봤죠? C 거기에다 2, 4, 6, 10 해가지고 네 종류. 네? 클래스, 저기, 클래스가, 예. 네. 그래서 클래스는 최소의 전송 속도, 그것을 뜻한다. 예. 네. 10이면 초당 10초를 간다. 얘기했죠, 아까? 예. 네. 그리고 초고속은 UH, 울트라 하이 스피드 해가지고 UHS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U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UHS1과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U자 위에다가 이렇게 1과 3이라는 등급 숫자가 인쇄가 되는데 이것은 등급을 말한다.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둘다 똑같이 최소 전송 속도는 의미를 하지만은 지속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간어기록을기록을하는데가능한숫자숫자다이라고이는예그래서클래스등급하고이건다른것이다지속해서쓰느냐이걸얘기하니까자 UHS-1 은그럼초당10메가를지속적으로저장한다는의미다이게 UHS 는예그러니까어대부분이이제 FHD 인데우리가사진을찍으면1920어완웨리그러니까영상을찍는다고했을때우리가지금 HDTV 가1920에완웨리피란말이에요예그럼영상을이렇게기록해야되는데거기에서이게차감이된거예요예그래서최근이제 4K 짜리여러분들이이제 4K 짜리찍죠어뭐또더좋은거먹죠뭐뭐 UHD 뭐 QHD 뭐이런식으로이제하는데 4K 같은경우는우리가어떻게가요3840×2160이기때문에이게더커지는거죠그러다보니까사람의선명도가어때요4K 는굉장히더 FHD 보다어때요굉장히화질이좋죠자그러면그래서예전에이거나올때450이나그이하로우리가볼때어때요그냥영상물을봤을때는막그냥어막이미세한것도보이뭐안보이고하니까막그냥깜깜못해가지고도그냥봤는데 HD 급으로올라오고보니까이렇게가까이보면땅구멍까지이렇게클로즈업을하면땅구멍까지보인다는얘기가바로여기서나오는거예요자그러면 4K 를보면얼마나더확대를하면은적어겠어요그래서화장안턴사람들도자꾸화장을해가지고분장을하고영화나이드라마를찍는이유가바로거기에있는거예요왜자꾸4K 나위로올라가면올라갈수록선명도가달라지기때문에사진도뭐여러분들이핸드폰으로스몰에다놓고찍었을때에는굉장히맥해요 K 그렇지만자꾸이미지를갖다가크게크게이렇게놨을때스탠다드보다크게놨을때에는어때요이게올라가기때문에몇바이몇이올라가기때문에어때요사진이커지는결과기때문에어당연히선명도가선명해지는거죠그러니까 4K 는촬영기가증가를하면서 SD 는빠르게 UHS-2 규격을이제발표를했어요그러고나서 U3 클래스인이규격은초당30메가씩기록을해요굉장히빠른거죠30메가초당그래서 이런식으로해가지고이제점점 발전하는거죠이메모리카드도그래서이제지금여러분들이보시는 SD 카드는미니라해가지고이렇게또작은게있어요여러분뭐요즘은이미니가핸드폰속에도뭐들어가고그러는데핸드폰에도넣을수있고그냥또 SD 이런타입으로쓸수있게소켓이렇게된거필요할때는요걸쓰지만두개를사가지고써야되는데이렇게하면근데하나미니를여기다놓고소켓을만들어가지고이것을이만한사이즈를쓸때는집어넣고또아닐때는빼고이렇게두가지타입으로해서이제소켓을만들어가지고소비자들한테만들어주는결국에큰사이즈도이걸속에이렇게집어넣다고안빼고집어넣다고치면어때요이걸못쓰죠예근데얘네는머리를써가지고
이놈을 여기다 넣었을 때는 이쪽 단자루여가지고 이걸 통째로 쓸수 있게 만들고, 뺐을 때는 얘 단자루여서 이쪽 것을 쓸수 있게 이렇게 양면화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미니도 역시 똑같이 소켓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쓸수 있게. 그러니까 트랜스플랫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휴대전화,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이런 것을 많이 써요. 지금도 많이 써요, 이거. 그러니까 아답터를 통해서 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 플랫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CF 카드라고 불러요. CF. 그러니까 이것은 1994년도에 샌디스크 메모리, 이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큰 회사가 샌디스크가 있는데, 그 샌디스크가 개발한 규격이에요, CF 카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컴팩트 플래시라고,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팩트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어때요? 핀으로 해서 카메라 속까지 넣으면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핀으로 해서 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그래가지고 뺐다 꼈다 할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품이 등록을 됐는데, 타사에서 출품한 제품에는 CF 카드라는 약자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킹스톤에 살 건데, 보통 컴팩트 플래시는 샌디스 것이 그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슬롯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타입. 그래서 PC 슬롯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데이터를 넣는다 해가지고 뭐 사진도 넣고 뭐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때 다른 메모리 카드하고 달리 카드 내부에 뭐가 들어있다? 컨트롤러가 들어있다, 이 속에. 그래서 컨트롤이 된다, 얘는. 다른 것은 그런 저거에 컨트롤러가 없고, 얘만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컨트롤러가 나가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갖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얘는 제조사에 따라가지고 고용량, 고성능. 그래서, 뭐가 달랐다? 속에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서 걔가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그리고 스피드, 이런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중대형 카메라에다가 쓴다. 그리고 웬만한 여러분들 서버용에, 속에 뜯어보면은, 그런 기기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 대신 비싸기 때문에, 싼 거, 256이나 뭐 16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쓰는데, 이것은 이제 기기마다 호환성 문제가 어때요? 덜 발생한다. 그래서 크기가 조금 이렇게 사이즈가 이제 크고, 뭐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제품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는 불리하다. 왜? 컨트롤러도 들어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적인 소형 기기 DSLR 카메라들은 어때요? 어떤 것들은 SD 카드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대형 기기에는 우리가 CF 카드를 쓴다. 왜내 카메라는 CF 카드가 아니고 SD 카드지? SD 카드도 있고 CF 카드도 쓰는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기기에는 이런 CF 카드를 많이 쓴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뭐 마이크로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거의 사장돼가지고 뭐 나오지도 않는데 초창기 때만 해도 이게 9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1기가짜리, 2기가짜리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마이크로 드라이브는 거의 다 지금은 사용하지를 않아요. 근데 CF 카드하고 비슷하다 이게 생긴 것은. 그렇지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네. CF 카드하고 마이크로 드라이버하고 아시겠죠? 얘는 이 속에 하드 드라이버, 하드 디스크가 내장돼 있어. 하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CF하고 얘는 틀려요. 아까는 컨트롤러가 들어있지만 얘는 뭐가 들어있다? 초소형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 미쯔비시나 이런 데에서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사장돼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스틱. 이게 이제 바로 1998년도에 소니가 만들었다가 삼사한테 마쓰시타하고 도시바하고 샌디스크가 만든 그거한테 물 먹어가지고 그것을 표준으로 손들어줬기 때문에 얘들은 소니 자체에만 끼는 듀오하고 메모리 스틱이에요. 어때? 일반용보다 조금 이렇게 길죠? 그래서 뭐 소니 회사 제품 아닌 데에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소니 제품만 이걸 쓴다는 거. 네. 자, 이것은 이제 1995년도에 도시바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규격을 정했는데 이건 스마트 미디어 카드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명칭이 SSFDC라 해가지고 예, 솔리드 스테이트 플라피 디스크 예, 그런 카드였었는데 이게 부르기가 적어고 하니까 약자리에서 이것도 SMC라고 불러요. SMC 그래가지고 카드 두께가 굉장히 얇고 내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2000년 전까지는 그냥 많이 썼어요, 이걸. 그렇지만, 128메가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전송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그러니 누가 쓰겠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2005년 정도에 스마트 미디어 카드는 완전히 사장돼가지고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골동품 취급받죠. 자, 그 다음에 XD 픽처 카드는 아까 어디라 했죠? 올림푸스와 후지필름이 초창기 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 올림푸스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카드를 그 속에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카메라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XD라고 이렇게 적을 해놓고 M2기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카메라용으로 이제 얘네가 올림푸스 하면 카메라의 그 회사도 대명사네요. 네. 그리고 후지도 또 그런 쪽이고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M2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M은 타입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안 쓰고 얘네도 SD 카드 쪽을 많이 지금은 쓰기 때문에 뭐 M과 M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있는데 H는 하이 그러니까 고속화된 저건데. 지금은 거의 다가 뭐 사용을 않고 그냥 일반 SD 카드를 얘네도 쓰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이렇게 생긴
SD 픽처 카드가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은 거의 출시를 않고 이제 끝났다. 자,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SD 카드는 이 생명력이 굉장히 무한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 카드가 생명력이 무한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MMC, SD, 뭐 XD, 퓨처 카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를 읽는 횟수가 이제 쌓이고 내부의 기업 소자가며 뭐 점차 열화된다고죠. 열화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얘가 작동을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횟수가 우리가 이제 그 카드의 횟수가 명확하게는 뭐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보통 10만 회, 10만 번 사용하면 카드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SD 카드를 썼는데 SD 카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썼어. 빨리 이게 어느 정도 쓰다가 나가야 제조사도 먹고 살지. 그거 안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명 용량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포맷하고 뭐 쓰고 하는 게 그냥 10만 회 정도면 이게 나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이 다 돼서 이렇게 카드를 교체하는 그런 이유는 없고 기계가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손상을 입혀가지고 고장 나는 그런 저거지 메모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은 굉장히 못 봤어요. 전문 뭐 프로들이 많이 그렇게 써가지고 나갔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쓰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될 거예요. 왜? 제조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평생 보장한다고 해요. 평생 라이프타임. 네. 그렇지만 그 거짓말이고 나가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 한번 사진 찍고 갔다가 장롱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넣어놓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찍나? 그건 아니잖아. 우리처럼 뭐 자주 나가서 찍는 사람들은 뭐 나갈 확률이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다음 연휴 때나 또 어디 놀러 가려고 계획을 잡을 텐데 그죠? 그러면 뭐 그 3, 4일 기간 뭐 3박 4일 기간 동안만 또 찍으면 한동안 또 안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갈 확률이 극히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왜 나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를 뽑거나 기기 전원을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전압이 이게 불충분해가지고 조금 뭐 안정적이지 않을 때 똑같이 전압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일정치 않고 줬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면 기기의 이상 그 메모리 카드나 기기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메모리 플래시 자체가 손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얘가 그렇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전 시간에도 이거 잠깐 봤었는데 타입이 이제 USB 2.0하고 3.0하고 이런 식으로 타입이 달렸다는 것 여러분이 항상 꽂는 그 단자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틀려진다. 네. 자, 컴퓨터 이제 다시 이제 메모리 카드는 끝났고 이제 컴퓨터 하드 드라이버를 위해서 다음 시간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점퍼 세팅하는 거 하고 이제 포매팅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다는지 그것은 이제 얘기해 보면 되겠고 이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컴퓨터 딱킬때 어때요? 잘 돌아가는 거 말고 컴퓨터를 키면 예전 것은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삑 하고 소리가 나죠. 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컴퓨터 키고 있으면 한번 키보드가 불이 반짝 하면서 삑 하고 소리가 나고 부팅이 끝나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프. 근데 그 소리로 우리가 컴퓨터의 고장을 진단을 해요. 뭐, 삐 하고 소리도 날 수도 있고, 삑삑삑 하고 이렇게 짧게 3번, 아니면 짧게 4번,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마더보드 자체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놓은, 그 동그란 스피커를 달아놓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외장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마더보드 자체에, 마더보드 자체에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얘는 없는데, 지금 이 마더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동그라는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체에. 네. 그러면 얘가 전원을 키면 바이오스에 가가지고 바이오스가 어디로 가요? 키보드 갔다가 키보드 반짝하죠? 마우스도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삑 하고 켜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프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비프음도 우리가 그 소리만 듣고 의사처럼 의사가 청진기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컴퓨터를 이렇게 삑 하고 이제 삑삑 이렇게 들으면 아 이거 메모리에 문제 있구나. 그런 비프음으로 고장 진단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간단하게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빼보면 알아요. 그래놓고 딱 켜보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여기에서 이제 뭐두 번, 두번할 때는 뭐 파리티 체크업 그 파리티가 안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윈도가 나갔다든가 하드가 뭐 잘못됐다든가 해가지고 삐삐 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해결 방법은 메모리를 뺐다가 메모리를 다시 끼면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메모리를 뺐는데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메모리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메모리가 지금 메모리 꽂는 슬롯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마더보드가 어떤 것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메모리가 네. 지금 이런 마더보드 같은 경우는 뱅크가 뱅크 1, 뱅크 2 해가지고 뱅크 0, 0 그리고 뱅크 1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마더보드 자체에 보면은 뱅크 0라고 분명히 써 있고 다른 부분은 뱅크 1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뱅크 1이 두 개, 그리고 뱅크 0도 두 개고 그래서 네 개를 꽂을 수 있는데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하는 게 아니고 뱅크 0에다가 제일 처음에 가는 게 뱅크 제로예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주어가지고 뱅크 어떻게 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뱅크 제로에다가 두 개를 꽂게 돼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건 색깔이 똑같지만 얘는 틀려요. 위에 뱅크 제로가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더보드마다 이제 다른데 여러분들이 마더보드를 체크해보면 알아요. 색깔이 이 팁에 메모리 꽂는 이 팁 색깔이 Y 컬러가 뱅크 얘는 제로예요. 두 개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리고 뱅크 1이 검정색으로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만 꽂았을 때는 뱅크 제로하고 뱅크 1에 꽂히는 거예요. 뱅크 제로가 꽂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Y 컬러 쪽에다 똑같이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꽂아줘야 되겠죠. 바로 그 차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고 있는데 삐삐 하고 두 번이 소리가 났다 그러면 패리티 체크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메모리가 작동을 하는지 이 메모리가 작동을 안 하면은 두 번 그렇게 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것을 빼가지고 두 개가 꽂혔으면 아니면 하나를 꽂았으면 잘 됐는지 지우개 빼가지고 저기 아들이나 딸 그 필통을 열어가지고 지우개 요 부분을 깨끗이 지우개에 대해서 닦아줘요. 그 다음에 다시 껴가지고 하면 소리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만에 하나 메모리를 바꿔 꼈는데도 그냥 돈다 그럴 때는 이 마더보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더보드가 웬만해서는 나가지는 않는데 이 메모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는 이 마더보드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샥을 먹었다든가 전기가 갑자기 전압이 전기가 나갔다가 줄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요거 아니면 이게 샥을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불어가지고 얘한테 꽂히는 파워 전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AS를 받아야죠. 가서 제일 좋은 거죠. 자, 근데 지금 시간이 끝맺고 그냥 끝내죠. 삐삐삐 세 번이 울렸다. 그러면 메모리의 문제. 네. 그 다음에, 타이머의 문제일 때는 네 번이 삐삐삐삐 하고 네 번이 이제 저거 우는데, 그럴 때는 메인보드 백업.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마더보드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초창기 때는 지금은 여러분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다가 인스톨 해가지고 거기다가 패스워드를 걸지만 원 마더보드 DEL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F12나 이런 데 가면 CMOS로 컴퓨터 안, 이 칩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칩에다가 패스워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속에다가.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 CMOS에다 적으면 아무리 부팅해도 안 돼요.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근데 그걸 잊어버렸을 때 이것을 딱 젖혀가지고 배터리를 뺐다가 딱 끼면 어떻죠? 1분 정도 뺐다가 다시 끼면 이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 CMOS에다가 패스워드 거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때는 부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들딸이 컴퓨터를 못 들어가게 CMOS에다가 딱
패스워드를 걸어 놓으면 메모리 딱 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고, 다섯 번을 운다. 그럴 때는 프로세서에 오류가 있다. CPU 연결, 그러니까 메인, 뇌죠, 뇌. CPU의, 연결 상태 또는 뭐, 오버클락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있든지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버클락을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CPU가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인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CPU를 갖다가 오버클락용이 있어요. 1222까지 쓰라고 했는데 오버클락을 해가지고 뭐 1500을 쓴다든가 오버클락용이 있어요. 그 CPU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CPU를 체크업을 해봐가지고 오버클락을 아래로 내려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네, 그러면은 작동을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이 울리면 프로세서 오류, 여섯 번은 키보드 컨트롤러나 게이트 A20이 가끔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컴퓨터 시작할 때 에러 메시지 나오는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키보드 이상이 뭐 여섯 번 삐삐삐삐 하고 우는 경우, 책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청소한다고 키보드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으면 컴퓨터가 여섯 번 울어요. 저렇게 에러 메시지가 딱 나타나는 거죠. 삐삐삐삐 하고 여섯 번 울어요. 그게 이제 키보드 컨트롤러 이상이다. 예. 그때는 키보드를 딴 것으로 교체하면 증상이 없어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인터럽트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바이오스 한테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장착을 했거나 CPU가 불량일 때, 네, 그러면 CPU를 완전히 바꿔야 돼. 그리고 이제 여덟 번 삐삐거리고 여덟 번을 울 때에는 그래픽 카드 GPU, 그러니까 자체 그래픽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엑스터널로해서 그래픽 카드를 끼우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픽카드 더 이미지를 더 좋게 받아들이고 위하고 또 자체의 메모리를 여기에서 직접 마더보드에서 하면 얘 메모리를 뺏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픽을 많이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엑스터널로 해서 여기다가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 달고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엑스터널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오류가 날 때는 8번이 저렇게 운다. 네. 그리고 이제 9번은 롬 바이오스 이제 불량인데 롬 바이오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 네. 롬 바이오스는 바이오스 설정을 갖다가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오스를 설정을 한 것을 초기화 시켜줘. 다 지웠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인터넷상이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초기화를 시키면 시켜가지고 다시 맞춰야 돼. 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울면은 CMOS가 나갔다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쓰기 오류, CMOS가 이제 아까 얘기하는 모든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CMOS 칩이 있는데 거기가 막 하드 드라이버, 뭐 키보드, 뭐 얘가 다 관리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파워를 딱 키는 순간에 CMOS한테 전원이 가가지고 걔가 마우스 있는지 없는지 불 반짝, 뭐 키보드 반짝 이런 것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 드라이버 체크해서 하드 넣 켜줘. 메모리 있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CMOS가 잘못되면
삐삐삐 하고 10번 정도가 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CPU에 있는 캐시 메모리가 잘못됐을 경우는 11번이 온다, 11번. 그렇게 해서 이 컴퓨터가 딱 부팅을 해놨는데 우는 소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또또또또 하고 사이렌 울듯이 하는 것은 CPU가 뇌, 이 중앙 처리 장치 뇌가 CPU가 과열됐을 때 사이렌 소리처럼 이렇게 뚜뚜뚜 하고 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다 이제 뭐 컴퓨터가 막 블루스크린 뜨고 에러 메시지다 보면 그 에러 메시지를 적어요. 제로 뭐 X 000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뭔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서치를 해보면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블루스크린 떴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보통 블루스크린 뜨면 메모리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렇게 지우다가 뭐가 하나 지워져가지고 자꾸 매번 눌러야 꺼지고 끄고 눌러서 그 없이고 이렇게 부팅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운다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대해서 하드드라이브하고 SSD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